만나면 좋은 친구 MBC 創作の世代の子供たちに謝罪し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거사, 모든 게 흐릿해지는 세월의 망각 앞에서도 그때의 기억만큼은 또렷합니다. 면밀하고 조직적이었던 가해 역사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온 생을 바쳐 죽어간 동포의 이름을 찾아 헤맨 제1역사학자 김광렬. 그가 모아온 수많은 기억과 기록들 속에서 우린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기록으로 역사를 말하고자 했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사라져갔고 그들은 이내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찾아내 기록한 이가 있었으니 대한민국이 잊었던 그 이름, 제1역사학자 김광렬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18살에 홀로 일본으로 건너간 김광렬은 온갖 차별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교사가 되어 일본에 정착했습니다. 망향의 아픔과 우리 역사의 고심했던 그는 강제동원 조선인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적과 기록은 느리지만 치밀하게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일본 최대의 탄광 밀집지 후쿠오카 지쿠오 일대를 수색하기 위해 1969년 다나시로 이주하고 사라져간 조선인들의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발품을 팔아 유골을 발견하고 명부와 자료를 찾아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동포와 それこそ 自分の意思とは関係なしに国を追われるか。でなければ日本の都合によって強制的に引っ張られてきて牛馬のごとく働かされて、しかも死ねば行くところもない。 그의 기록은 현장 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낸 자료는 일일이 손으로 베껴쓰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찰을 수차례 방문한 끝에 귀한 자료를 기증받기도 했습니다. 그 기록 중에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동원된 조선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지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300개가 넘는 그런 사찰이 있는데요. 거기를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 조선인 강제동원의 그 사망 자료와 유골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정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김광렬 선생님 자료만의 독보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렬의 기록에는 군함도로 알려진 하시마 탄광과 다카시마, 가이지마, 미쓰이 탄광 등의 조선인 기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제동원 현장, 치쿠오 지역의 현장 300개 넘는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다 사진을 찍으시고 매년 사진으로 남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유적이 8,600개가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도 뭐 1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소들을 반전 평화와 미래 교육에 대한 그런 이제 현장으로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탐사는 다음 세대에게 역사의 비극을 알리는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적는 자기 고향을 던지고 멀리 나설고 불사는 이 나라에 와서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할머니, 여러분들의 할머니 그런 분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도복할 일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오시오. 40년간 매일 써내려간 김광렬의 일기 역시 조선인 강제동원의 소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드디어 험한 풀속의 골짜기에서 내가 갱고를 찾았다. 그 험한 골짜기 땅 속에서 동포와 일본 노동자들이 얼마나 죽고 피 흘리고 울었겠는가. 굴 앞에 서니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였다. 사람들이 저런 것을 다 메워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 역사는 다 지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그대로 나는 모른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역사 어디서 찾느냐. 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 김광렬의 자료에는 군국주의에 희생된 20만 조선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야만의 시대를 증명하는 기록으로 되살아났고 김광렬의 기록은 곧 역사가 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약 60km가량 떨어진 곳. 이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외면당하고 잊혀진 진실과 마주하려 합니다. 직후 일대에서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인 강제징용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한 사람. 제1 역사문화활동가 박강수 씨. 세월의 흐름과 무성한 수풀로도 덮을 수 없는 역사의 진실. 한적하다 못해 평화롭기까지 한 과거 이곳. 가에지마 오노우라 탄광 일대는 일제강점기 후쿠오카현 지쿠오 지역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끌려온 탄광 중 한 곳입니다. 여기는 그 가에지마 오노우라 탄광 7강 그 흔적입니다. 근데 지금 연못인데 그 노총 광산이었는데 여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조선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1역사학자 김광렬 선생이 국가기록원에 기증한 오노우라 탄광 근로자 명부와 그가 평생에 걸쳐 남긴 자료 속에는 조선인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 속에서 목숨을 잃은 비극의 참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19세기 당시 후쿠오카현 지쿠오 일대에 있는 100여 개의 탄광 중 노천광은 이곳 가에지마 오노우라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지하갱도보다 흙이 단단해 체력적으로 더 많은 힘이 들고 작업 환경도 까다로웠습니다. 모두가 기피하는 이곳에 조선인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가 가에지마 오노우라 탄광 네,
아주 큰 당관이었습니다. 예. 지코에서 유일하게 그 노총 당관이었습니다. 예. 네, 여기서는 그 조선인들이 많이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917년도에서 내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그 손두피나 사흥비에서도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김우영 선생님이 조사하셨는데 또 이전에 조선인들이 왔다 그런 기록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네. 1917년부터 오노우라 탄광에 조선인이 동원됐다는 기록과 달리 고 김광열 선생의 기록에 의하면 1906년 이곳에는 조선인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끌려와 밤낮 없이 고된 노동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그 노총 관산이니까 네, 그 인력, 그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네, 아주 힘든 일을 가혹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다치고 그리고 죽고 네, 많이 그런 거 있었습니다. 미야와카시 석탄기념관에는 지금도 여전히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 조국을 떠나 낯선 이국 땅에서 생의 빛을 잃어간 수많은 조선인들의 얼굴이 역사의 오랜 침묵을 깨웁니다. 칠갱 노총의 네. 당관입니다. 칠갱. 네. 네. 다이쇼 6년인데 1917년. 네. 오노라 칠갱의 반도의 조선 사람 노무자 설명전도가 네. 왔다. 그럼, 네.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는 조선인 강제 동원의 참혹한 흔적들. 일본은 전쟁의 필수 물자였던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 조선인 광부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안전 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석회광산에 내던져진 조선인들. 작업 현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죽음의 그림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매 순간 이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중간에서 도망칠 때는 치코 지방은 본지니까 네, 고개를 넘어야 되었어요. 네, 도망고개. 도망가다가 잡히고 그것하면 그 폭력을 많이 받아요. 네.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 근처에 자리한 두 개의 커다란 비석. 뒤쪽을 자세히 살펴보면 1원부터 10원까지 비석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모금마저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떠안긴 흔적들로 빼곡합니다. 내었는지 그걸 다 써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손도표하고 네. 사은비 네. 원래 거기에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1943년도의 네.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 시작해서 그리고 조선반도에 대해서 그 간제연행 간제노동 그걸 했던 그걸 그 끌려왔던 조선인 노동자들입니다. 예. 참배 시키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경찰서장이 나와서 그 전쟁 이야기 그리고 그 일본 체구출을 위한 그 노동을 해야 된다 그 연설을 했다고 그런 사진입니다. 네. 조선인 노동자들을 향한 일제의 만행은 이들이 죽은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검은 감옥과도 같은 탄광 안에서 일을 하다 숨진 조선인의 유골을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방치했습니다. 죽어서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없었던 원혼들의 생생한 기록이 지나온 행적을 말해줍니다. 그래야 13년 조선인 것. 맞아요. 과거라는 역사 속에 묻힐 뻔한 우리 동포의 소중한 이름 석자가 기억과 기록에 의해 다시 되살아납니다. 부동산의 것들ですね. 오토산ですね. 아버님. 오토사마가 1951년에
국가 본적지 ですね。본적지。본적지가。경경북청청。6살에연주에보내니까1951년1951년네맞아맞아네그러니까김광영선생님이여기와서조사하셨습니다근데과거장에있습니다절에는다과거장이있어요네여기서그죽은조선인들의이름을과거장다일본사람도다있어예있는그중에서조선인을조사해서55명의이름을찾았습니다근데묘를만들었어요네ここのお寺とご縁ができられてそれもなんていうかなやっぱ仏様の一つの導きのような気もしますし導きというっていうのがご縁だと思いますのでどんなに古かろうと思うとここにでご縁があられた方方ですので、やっぱり寂しさが一つですね。寂しさとやっぱ伝えていかなきゃなという気持ちがありました。こうしておられたということ。で、確かにこちらをそのまま防御の丘に持っていっていただくこともできたんでしょうけど、ただ包み直して こちらがどちらがどれというのはですね、はっきりしないといけませんので、そういった意味ではここにもうご安置させてもらって、させてもらった方がずっと今までの歴史も伝えることができますのでそういった気持ちですねやっぱり寂しさが強かったですね일제강점기조선인강제동원의가장앞장선전범기업중한곳인아소광업일명지옥탄광으로악명높았던아소시멘트공장은지금도여기서활발하게운영되고있습니다김원선생님이1970년대에이근처를많이조사하셨고요여기에유골이있는곳을발견하셨습니다여기에있는유골은틀림없이아소공장에서일을했던사람들이나그관계자가족들이그틀림없다그럼아소공장이어떻게해야된다그러니까아소에대해서주도하는납골당그걸만들어라그렇게시켰습니다비틀린왜곡속에가려진역사의진실을좇는일고향을떠나객지에서영면한동포들에게해줄수있는것은과거에서오늘로이어지는역사의흔적을기록하고그기록들을영원히기억하는것이었습니다예저도왔습니다네하얗게피어오르는향연기속에위로의마음을담아동포들의넋을달래어봅니다1976년다가와시미타테공동묘지한쪽에마련된작은봉안당그안에는아소시멘트에서억울하게죽어나간수많은조선인노동자들이잠들어있습니다아까아나칸농에서김광영선생님이발견하셨던그유골이32개있었습니다근데여기는아소시멘트다가와공장에시켜서1976년에만들어가지고세웠는데32개중에몇개가조선인지몇개가일본사람인지확실히는모르겠어요근데그당시에선생님이나근처에살고있는제일조선인들이모여서상회해서일당14개를조선인이라고판단하시고왼쪽으로14개근데14개중에서는무명이름이없는
이거도 있으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 반대로 이쪽에는 이런 사람이 18개 이걸. 근데 이 중에서도 조선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유골을 감싸고 있는 하얀 천 위에 새겨진 선명한 글씨. 역사에서 지워진 조선인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강제동원 참화의 거울이 되어 진실을 비춥니다. 지구에서 제일 제이상 제상 네. 아소시멘트 공장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옛 탄광턱. 좀 위험하니까 예. 조심하세요. 직후 일대 유일하게 남아있는 호슈 탄광 갱고는 일명 조선인 특별 훈련용이라 불릴 정도로 가장 악명이 높았습니다. 일본의 눈밖에 난 조선인 노동자들은 어김없이 이곳으로 끌려와 하루도 빠짐없이 탄을 캐고 나르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고 김광렬 선생이 촬영한 호슈 탄광 조선인 갱부 명부. 그 안에는 전국에서 끌려온 조선인들의 이름으로 빼곡합니다. 빛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시대의 어둠은 조선인 광부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안에 있으면 완전한 어둠. 네, 탄광은 아무래도 이런 곳이에요. 완전한 어둠 속에. 네, 땅이 깨지고 네, 사고 나서 많은 사고가 나왔어. 에, 잠자는 데는 그냥 나무바닥에 다듬이 깔고 이 다듬이가 양쪽으로 쭉 있어요. 그 한방에서도 오늘 일 나갈 사람이 있고 안 나갈 사람이 있거든요. 일 나갈 사람만 그날 밥이 나왔어요. 조선 땅의 우리 집은 이때쯤 저녁밥을 먹건만은 나는 어찌 일을 가고 있나. 여기 내 몸은 수만 길 땅 속에서 배가 고파 못 견디겠소. 오늘날 직후 일대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연이 내어주는 휴식과 평화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이곳엔 여전히 이국 땅에서 쓰러져 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리 없는 비명들로 가득합니다. 여기는 후르카와 오민의 탄광. 이렇게 큰 설은 그 다른 데에서는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기차로 네, 운반하는 그 선로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철로는 보이질 않네요. 네, 네, 여기서도 그 조선인들이 많이 끌려왔다고 합니다. 보이는 건 넘어 진실을 추적하는 역사의 끈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한 명의 일본인으로서 그저 상식적인 일을 해왔습니다. 이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통안의 시대, 한 맺힌 사연을 풀어내는 일이 그에겐 그저 인간의 상식으로 꼭 해야 할 일이었다는 한 일본인 시민활동가. 우리 역사가 기억해야 할 그의 이름은 다카하시 마코토입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끈질긴 노력은 도쿄 한복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 여기 일본의 잘못을 잊지 않겠다며 먼저 손을 내민 이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세계사를 가르쳤던 다카하시 마코토. 그의 작은 서재엔 수십 년간 역사에 묻혀있던 진실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법적 투쟁을 돕고 있는 다카하시 마코토. 2007년부터 진실규명을 위한 목소리는 지금까지 500차례 넘게 일본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일본인이 왜 한국인 문제에 신경 쓰냐는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매월 열리는 집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던 다카하시 마코토. これ本当はね、今日6月9日の第524回の金曜行動で初めて英語で横断幕を書いて、で観光客の皆さんによく質問されるので、これを見せて、そしてこのリーフレット、このリーフレットを見せて説明をするというふうに、そのために作った初めての外国の英語の横断幕です。일본과한국으로가며잘못된역사를바로잡고자앞장선지도37년이흘렀습니다아무도나서지않았던일재판을통한진실규명의길은막혔지만그의투쟁은오늘도멈추지않습니다だからひょっとすると私たちは勝つ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で、金曜行動を2007年の名古屋高裁の判決の直後の7月20日から始めました。金曜行動を始めた理由は、名古屋高裁で負けたけれど、いい認定を勝ち取った。だから頑張れば解決するだろうということが金曜行動のスタートでした。困った人を見つけた。だったらこの人たちが救われるまで運動するのが人の常識だということで、常識なので長続きできる。特別なことでは何でもないと。そういう意識ですね。이곳名古屋에서제대로된임금도받지못한채강제노역을당했던13살소녀들어서와네손가락이잘리고다리가부러지는고된일에이들의청춘까지부서졌습니다これは向こうの奥にある家ですね。ね。だからそこのその道はなかった。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는이름으로당시소녀들이일했던군수공장은현재어떤모습으로남아있을까요아니콘크리트옛날에옛날콘크리트콘크리트지금은평온해보이지만과거전쟁의광기가넘쳐났던곳고요です。ここに実はあのお風呂とか水事場があって、つい4年前まで煙突が立ってたんですよ。ね、その煙突が立ってて、ここにそのがなぜ煙突が立ってるか。お風呂あるいは食堂ということ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この近くの人が教えてくれました。못다핀소녀들의꿈은진실을외면한통안의역사속에아직도갇혀있습니다この町はですね、寄宿舎から工場に春物たちが通った道です。でその時歌を歌いながら通いました。でその歌を低身体の歌っていう歌です。その歌詞は昨日孫三億孫先生が書いたあの歌です。毎朝元気に飛行機作るために私たちは頑張りますと言って歩きながら工場に向かいました。또다른흔적이남아있는나고야아츠타신궁조선에서건너온소녀들이일본에도착한 직후 들른 신사로
이곳에서 소녀들은 일본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고 신사 참배까지 강요받아야만 했습니다. この写真は1999年の6月の初め頃の写真です。で、わかるのはその石垣これです。向こうの石垣これですね。鳥で当時と違うのが木が 大きくなってます。木がね。で、この石垣にインタビューすることができたら、僕はインタビューしたい。あなたたちはこの人たちのことを覚えてますか？そういうインタビューをいつもしたいなというふうに来るたびに思います。 진실을 숨기려는 자에 맞서 지지 않는 투쟁을 이어온 지도 벌써 15년째. 일본과 한국의 일본에서 시작된 양심의 목소리, 결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일본에서의 소송은 패했지만 이후 한국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외로운 투쟁부터 역사적인 순간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돼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고야의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어쩌면은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다카시 마코토 대표라든가 막 여러분들이 막 눈에 지금 스쳐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사라진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진짜 역사이지 않는가. 많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벌써 10년 이상 뭐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보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카하시 마코토의 발걸음이 한 추모비 앞에 멈춰섭니다. 1944년에 일어난 토난카이 대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추도하는 비석. 여기엔 조선에서 건너간 6명의 소녀들의 이름도 있는데 그 사실을 처음 밝혀낸 것도 다카하시 마코토였습니다. 그리고 군로 출신대 이준식, 김현남, 김승래, 소북은 오키레 최종래. 추모비가 세워진 지 36년째 소녀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을 오갔던 40대 교사는 이제 팔순을 넘긴 백발의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먼저 これは 미쓰비시대에 働いていた 노동자 筆で悲しみを繰り返さぬようここに真実を刻むと。で、この言葉は私が考えました。この日はこうじゃなくて、なぜこうなってるか。補助部の会社を見る視線。地震が起きた1945年 4年 12月 7日の 太陽に対して直角。 지진과 함께 묻혀버린 역사의 진실.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한 어린 영혼들을 위해, 살아서도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아직도 밝혀내야 할 수많은 진실들이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まずね、この工場、あそこにゴルフの練習場からこうずっと、あそこに黄色い、あそこまで全部工場でした。で、ここで働いていて地震が起きた。逃げようとしました。とか、そこに川があって逃げられなかった。で、あの公園のあたりで
たくさんの人が死にました。建物が倒れて下敷きになりました。でハルモニーたちが亡くなったのは あの辺が現場です。이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에 진실을 새긴다. 우리가 지지 않는 투쟁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야리 가해자가 사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고인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피고인이 きちっと 사죄를 하시 대형 판결을 受け入れる. 근데 이걸 邪魔してるのは 일본 정부입니다. 明らかに日本政府が圧力をかけていると。で日韓請求権協定という国家間の協定によって解決済みである。だから三菱に圧力をかくということは間違いないと、やはり消すことが、ね、できない事実、消すことができない事実があります。で私たち三菱との協議の中で、三菱は給料が未払いだということを認めました。強制動員っていう問題について日本政府はそもそもその部外者じゃないんです。第三者じゃないんです。当事者なんですね。やはり戦時中の労務動員というのは日本が侵略戦争を遂行するために総力戦を戦うために労働力が不足して、だから朝鮮半島からもですねたくさんの人を強制的に動員して働かせた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よ。そういうことについてね、やはり日本政府は責任を負うべき立場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人事のように言う、第三者のように振る舞うのはやはりおかしい、まあ、こういうことを私は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あったことがなかったとされる、あるいはその過去の清算を行う、つまり国家暴力か国家権力によるその市民の被害を克服することで市民一人一人の人権あるいは平和あるいは歴史というものが作られていくんだろうと思います。いわゆるその過去清算の中ので議論されたんですけど、何のための過去の清算かというまあ議論の中で市民一人一人が歴史を取り戻す、国家権力が描いた歴史ではなくて、市民が歴史の主人公となるような、そういった歴史はやはりこれから作っていけるようにしたいと思います。바보스럽게도울고진그들의투쟁은지금도계속되고있습니다또하나의역사가되고있습니다끌려가서버려지고다시돌아와우리앞에선그들잊어서도놓쳐서도안되는역사우린또무엇을기억하고기록해야할까요근데13살이하짜리가굉장히많아요Ein zweiter großer Schwerpunkt bestand und besteht darin, an diese Geschichte zu erinnern.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박물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꽂혀 있는 책도 아닙니다.일본군의병사로서징병대여라고다시말해서문부과학생이제시한기준대로교과서가만들어지지않으면은
함께 있고 싶어. 라라라라라 사라지지 마 흐려지지 마 영원히 영원히 여기 있어줘. 만나면 좋은 친구 MBC